자동차의 대중화는 편리성과 속도성은 좋지만 환경엔 치명적이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킬 때 분출되는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 물질과 섞여 미세먼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는 황산염과 질산염, 탄소류 등으로 나타나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줄이기 위한 결심을 했는데요. 최근 EU의 의결기관인 유럽의회는 내연기관 신차에서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켜 사실상 2035년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제 100년 넘게 인류의 동력이었던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 속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디젤, 가솔린 차량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모든 차종을 전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전기차 판매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022년 9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34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무공해차인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국제 규제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고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모빌리티, 즉 탄소 중립에 대한 의무, 이 부분들은 더더욱 중시에 대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전기차는 자동차의 근본인 동력을 화석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자체가 신기술. 이젠 단순히 동력만이 아닌 배터리와 충전기, 디스플레이와 디자인 등 제조사만의 특색을 가진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